세우신 우리 한옥교회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크고 작은 믿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세상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에게 세워주실 우리의 각자의 삶과 하늘교회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기뻐하고 내 자신을 애통하며,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만들어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네요.
당신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대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특히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지난주 그 우리 하늘 선거에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건면해 줬는데 그날 하루 딱 아파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렇게 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성장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해답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 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좀 결단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점점점 이러한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생각하시면서 찬양할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얼음을 던지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온전히 받아달라고 지금 다 찬 목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
이렇게 손 만져주시면서 함께하면서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아, 하늘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 세 가족 간의 2주차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2주차는 저와 함께 하고요. 학생들은 1주차를 지나서 2주차는 전사님과 함께 모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또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도 말씀하시면 함께 세 가족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계획할 때 헌신대를 우리가 드려봅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헌신대로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여성교회 헌신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여성교회 맨날 들어봤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여성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오늘 또 오후에 남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요. 식사 준비 봉사도 늘 매주마다 안내해드리는데요. 함께 도와주실 손길, 눈치로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실 분들은 먼저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늘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안내할 때마다 한 명씩만 되면 좋겠다 제 마음인데요. 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있으시면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 청소년부 모임도 함께 해주시고요. 하늘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하늘 여름 성경학교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유치부 아동부 교회에서 잠을 자지 않고요. 교회에서 2일 동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기대해요. 아이들이 많이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요번에도 하는 거지? 요번에는 왜 안 가? 요번에는 뭐뭐 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이 희망을 가져가지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MIF 하늘여름 수련회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8월 10일 주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목표 인원은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약은 70명 정도 예약했는데요. 모두 모두 함께해서 많이 많이 가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이렇게 소개하거나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아서 그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사진으로 조금 준비해봤어요. 가서 사진 찍었는데요. 네, 되게 좋아 보이죠? 예. 네. 저쪽에 네, 이게 꼭대기에 있는 거고요. 요 밑에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예, 이건 여성 숙소고 자매분도 2층은 여기 강당입니다. 강당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1층, 2층, 3층짜리 되는데 요거 다 빌려집니다. 예, 추천. 우리 저쪽에 게스트분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 그 운동장 사진 없나요? 네, 다음 사진. 운동장, 그게 좋죠. 요거 말고도 잔디 운동장이 축구할 수 있는, 실제 축구장 규격의 모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MIF가 아니더라도 어른들도 오셔서 휴가 내고 오셔서 함께 이렇게 집회를 참여하시고 가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에어컨도 다 있고 작년에는 다 좋았는데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필이 네, 정말 맞았나봐요. 그쵸? 네, 이번에는 다 있습니다. 시원하게 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하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성교사님 맞으시죠? 성교사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천태혁 성교사님인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쵸?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 아시죠? 그거 만드시는 분이시래요. 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어른들도요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식당 봉사입니다. 식당 봉사는 남성교회 그리고 다음 주 예배를 안내는 이
이효민 선도 기도, 식당 봉사는 청장 연구, 마음 나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또 우리 하늘 학원 교직 지원하는 분들 안내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주변에 보이시나요? 네, 이제 이야기 듣고 오시면 또 마스코트 선생님이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맹사랑 선생님이세요. 이제 오셔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꼭 와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서 고맙습니다. 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 오고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보어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파도에서 가되 인사 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영상이 있는데. 음악이 빠지니까 분위기가 좀 없죠. 네. 똑같은 걸 읽어도 배경 음악이 잘리면 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읽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그 분위기를 아시면 더 좀 와, 다 알아서. 오늘 읽는 지금 요한복음 7장, 8장으로 넘어왔는데 7장에 굉장히 일촉즉발이라고 썼는데 뭔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요. 그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대제사장들이 명령한 그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도 그 자리에 딱 와있었거든요. 딱 파이트 준비죠, 그죠? 무언가 하나만 일이 터져도 막 터질 것 같죠. 아, 그렇게 막 분위기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재밌어요. 같이 읽어볼 때 좀 시작.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님도 시작.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1라운드 끝난 거예요. 1라운드 끝나고 이제 각자, 왜 예수님은 산을 왜 가셨냐면 예루살렘 성들에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언덕이 올리브산이에요. 그곳에서 뭐 모숙을 하셨는지 천막을 치셨는지 아니면 뭐 거기 숙소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나중에도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장한테 이 부분 얘기할 거니까 각자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서 이제 다 얘기했겠죠. 좋아하는 사람들 좋다고 더 얘기를 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다고 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라운드 2.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 성전은 원래 누구나까지는 아니어도 랍비라면 아니면 제사장이라면 아니면 서기관이라면 와서 랍비가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냥 선생님보다 종교적인 의미까지 같이 합류된 가르칠 수 있었어요. 아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치는 건 논쟁만 달라요. 어떤 것을 얘기했을까요? 답을 보여드렸죠? 뭘 얘기하셨을까요? 네, 복음, 어떤 게 복음일까요? 뭐 제가 그냥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전하시려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냐면 나는 예배 잘 못 드렸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 중에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안식일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로마니아 너 이래도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쉬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면 노예는 그냥 일해야 돼요. 실은요 헌금도 마찬가지에 가난해서 헌금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먼저 세금 먼저 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뭐 저희야 여러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서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막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때요? 나를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만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돌아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만하게 사셨죠? 솔직히 나 하나님 사랑하실만하게 산 것 같나? 돌아보니까 조금 부끄럽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처음 우리 맹사랑 선생님까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맹사랑 이름 너무 예쁘죠. 우리 사랑쌤 사랑쌤에게 있어 지금 학생이었거든요. 게다가 근데 지금 선생님이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처음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한테 여러분 얘기가 얼마나 좋아요. 딱 왔는데 뭐 매일 주일 교회 나온 사람은 아니고 목사만 장로가 좀더 많고 그다음 봉사받고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
복음이야, 복음. 유아비아니온이라는 말 자체가 분유수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막 전하는데 저희가 읽었잖아요. 말씀에 나온 갑자기 창문을 끼얹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갑자기 이렇게 막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음한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간음이라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할 간에 음란하다입니다. 음란하다만 뭔지 아시죠? 그죠? 근데 이 간이라는 말이요, 간사하다는 게 좀 여성들은 좀 기분 나빠야 돼요. 대진저자 세 개 모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이면 말이 많다는 거죠. 얘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옳지 않은 나쁜 일들은 뒷담화하게 되는 거지. 남자 세 개 모아온다면 풍족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될 거예요. 하여간 막 나쁜 뒷담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 나쁜데 어떤 나쁜 그 음란하다는 말들 돌이 어긋나나 어지럽힌다는 뜻이 있어요. 돌이 어긋나서 어지럽히는 무언가 룰을 깨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 가끔 페이스북에 그런 영상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경찰이랑 같이 쳐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이 사전으로 보면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위해 오늘 말씀하다가 고민했어요. 같은 데만 이 정도는 다 했잖아요. 가능한 게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워낙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어때요? 그냥 누가 가늠했다는 분이 그럴 수 있겠어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래요? 아니 뭐 술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실래요? 여러분, TV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나와. 그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 내 남편이 부인이 했다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우리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청소년들? 뭐,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아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간음이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봐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행복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막의 마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웃으셨거든요. 와, 그래 하나님 마음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가운데 가늠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만약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갑자기 이런 표정을 짓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제가 왜 그런가? 이런 마음. 아 실제로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행복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에 뭐가 쌓여요? 분노가 불현듯. 아니, 저 여자가 가늠을 했다. 여러분, 이런 분노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해요? 네, 정죄. 정죄라는 단어의 뜻이 정할 점이 허물죄예요. 허물이 있다라고 정하는 게 정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뭐 뉴스 같은데, 누가 뭐 이런 일을, 나쁜 일을 했다면 갑자기 그 사람부터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그죠? 저 사람 나쁜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의 허물이 있다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나빠 보여요.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 보여요. 그 여인의 등장 하나고요 그 분위기가 이 가늠한 여인 하나 때문에 정죄하는 분위기를 갑자기 싹그 사람에서 이 데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돌로 치라고.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사형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있는 사형국이 가장 난독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서 한 사람을 놓고요. 죽을 때까지 돌을. 저
정말 끔찍한 형벌이에요. 아직도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그쪽에서도 벌어지는 형벌인데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명하셨을까? 예, 분명히 되어 있어요. 레위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한다. 반드시. 심지어는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신명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뿌리를 뽑아야 죽여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악의 뿌리가 되죠. 이게 왜 악의 뿌리가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요 지금도 말해요. 전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나라 남자 중에 안 그런 사람 남자는 그럴 수 있다.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드라마였어요. 그게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뭐 남이 하면 불려, 내가 하면 뭐 로맨스예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요즘 뭐 케이블 TV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혹은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막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린라이트 프로그램 제목 그린라이트? 아니요 사냐. 네? 뭐예요? 아니요 사냐. 다 하네요? 분명히 19금, 19금이 되는 거 지금 갑자기 하는데 맞는 사냐 여러분 그 프로그램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당연한 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십계명 중에 있어요. 가늠하지 말아라가. 근데 그 가끔 하는 탈무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사랑이 많아서 지금 못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 천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천사들이 와서 섭섭한 거죠. 또 이제 그 지옥을 그 디자인했던 천사가 와서 주님, 그래도 우리가 저렇게 예쁘게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열심히 무섭게도 만들어 다 해놨는데, 다 천국에만 있으니, 저 지옥이 불 때는 것도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래요. 그래, 그러면 한번 보내볼까? 그래서 천국에서 한 번 모아놓고, 천사한테 지키명을 읽으라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무릎 떨어져요. 안식일은 그렇게 무릎 떨어져요. 쭉 하다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한 3분의 1 정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다가 일곱 번째가 가늠하지 말아라고 그걸 했더니 한 번 빼고 다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율법을 해석할 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를 가늠하지 말아라고 해요. 남자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 얘기죠. 근데 딱 수도승이 하나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수호하는 이제 목사님도 신부님이시겠죠. 한 해 너무 깊어서 야 너 착하고 순종의 종아 네가 정말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면 살았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 심심하신 거예요.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안 되겠다 다 불러 올려라 다 올라왔대요. 근데 갑자기 누가 말했을까요? 수도승이 이럴 줄 알았다면 얘기를 해주시지.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을 텐데 그 사람 뭔가 좀 잘못한 거죠.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그러니까 이게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럴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했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절대로 성경에서도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한 죄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괜찮다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 학생 남편이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내가 그래도 괜찮겠어요? 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할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딱 물은 거예요. 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부시를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손가락으로 땀이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 분명히 그 사람들의 목적은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용서해!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뭘 어긴 사람인데요? 복음을, 아니, 뭐죠?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없이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야,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구는 돌로 쳐 죽여도 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용서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할 만한 굉장히 좋은 안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아까 우리 기도 너무 좋죠. 그죠? 이게 기도가 도움이 되냐고. 지난주에 혜령이도 기도 준비하면서 해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아, 이게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말씀 잘 전하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 하나님 이렇게 무사하는 분이야 하다가 또요, 불현듯 제 마음에 돌을 드는 느낌 아세요? 여러분, 아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막 은혜 경험하다가 갑자기 가늠한 여인이 오자고 막 돌을 찾았을 거다. 난 돌 던져야지. 저런 사람 죽은 것 같아. 어디 감히 가늠한 여인이 이 성적 한꺼번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막 은혜받아 내 마음에 돌을 찾는 그런 분노하는 것만 아니라 갑자기 막 정지하는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뭐 똑같이 예배를 하다가, 아니 우리 꼭 예배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갑자기 아, 저런 사람 죽은 것 같다. 네.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만 계신 꼭 느낌이 왕따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뭘 쓰셨는지 몰라요. 뭘 쓰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고대사본에는 그 사람들이 죄를 쓰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조금 후대에 쓰였던 사본에만 있기 때문에 뭘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가만히만 계시니까 사람들이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그쳐 부르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던지래요. 그죠? 돌을 던지래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죄가 없는 사람. 근데요, 참 신기한 건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다 이 얘기를 딱 하시고 나서 실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잘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쳤다 뭐 이런 거. 심지어는 개그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데 개그 프로그램도 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주시자. 그리고는 다시 몸을 묶여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있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린 영화 부분이 있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부분만 잠깐 좀 볼게요. 원래 대사가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돌 버리는 거 보셨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누구부터 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실 이 장면을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실은 여기서 아까 그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은혜 받다 갑자기 계속 돌멩이 드는 모습이요. 근데 그 내가 막 누가 미워 죽겠고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요, 학생들이 가끔 상담하러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죽이고 싶어요. 그 얘기를.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갑자기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끊임없이 내 마음에 돌멩이를 드네요. 근데 왜 그걸 내려놨을까? 여러분, 아까 이 가늠한 여인이 왔잖아요. 이거 온 거 다 끌려왔죠? 아까 그 구약 본문을 보시면서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으셨어요? 어? 나온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성경에는 남녀를 같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늠한 연인이 왔어요? 아니죠? 누가 왔어요? 가늠한 여인만 왔어요. 이게 신명기를 아무리 봐도요, 남자만 죽이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여자만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어떤 경우냐면, 남자만 죽이는 경우가,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경우. 밖에 성폭행을 당한 경우는 여자는 아무 죄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남자는 죽여. 그러니까 여자만 죽이는 경우는 성경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왜 가늠한 여인만 왔을까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거죠. 남성주의 사회였잖아요. 남자는 괜찮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만 남자의 소유인 여자만 그러면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분명히 성경에는 일구일처예요. 구약 완벽하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분명히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어긋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말한 거 아니에요. 결국 다 뭐 말씀이라고 하면 다 내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거예요. 진짜로. 신앙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게 분명 헌금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성재 목사가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아니면 저를 위한 것 같으면 제가 그걸 못 깨달으면 꼭 깨우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요.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은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았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른이 왜 좋은데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을 끌고 온 게 그 여인을 벌하기예요. 여러분, 절대 성전으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어디 가늠한 죄인을 데리고 옵니까? 그것도 율법학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야.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그저 예수님이 싫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온 걸 자기들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누군가 입을 때 막 죽이고 싶다까지는 아니어도 막 분노가 있는데 왜 이러요? 그 분노가. 내 마음과 안 맞을 때. 여러분, 갑자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래요. 야, 오늘은 수업을 하지 말고 우리 떡볶이 사 먹자. 분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찌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 거예요, 거기서. 근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야, 오늘은 야, 수업보다 너희가 내일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내가 좀 바쁘니 너희가 내일 좀 해달라고. 선생님이는 막 여러분 놔뒀다고 생각해봐요. 막 댓글 달고 난리가 날 걸요, 그죠? 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자기 일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정의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 솔직히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돌을 던지라. 그랬더니 다 내려놓고 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그냥 내 입맛에 맞춰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내가 위로받는 것만 좋고 내가 사랑받는 것만 좋고. 여러분, 오늘 나중에 쉬셨어요? 쉬셨어요. 너무 좋거든요. 일주일 동안 사랑하면 살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받고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고 이렇게 살다가 누가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하나 분노해서 딱 돌리게. 여러분 지금 좀 이러시죠.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찔림이란 나쁜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마음이요. 실은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라는 마음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쁜 마음 아니에요.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런 마음 들죠. 돌을 좀 내려놓을까. 근데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돌을 내려놨다면 딴 걸 해야 돼요. 근데 양심의 가책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난 나쁜 놈이야. 난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신감을 잃고 살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로 가시면 안 돼요. 반대로 돌을 내려놨습니다. 아 그래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돼. 이거 다시는 안 그럴까 내려놨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똑같이 다 똑같은 화단 일도 생기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돌을 내려놨다가 나중에 더 큰 돌을 들어보신 경험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널 용서했는데. 여러분 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미워하지 않는 그 다음이에요. 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까 우리 봤던 그 영화 거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이었던 짐 카비젤의 간증 영상을 봤어요. 실은 너무 좋아서 그냥 오늘 설교하지 말고 간증만 25분 틀어줄까 하다가 그건 좀 뭐한 것 같아서 근데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이 사람이 지금 하면 되네요. 이건 지금 감독인 맥이슨이 하는 거예요. 맥이슨이 아주 이인이었군요.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헐리우드 자본을 잡고 있어요. 굉장히 반대해서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감독이요. 감독이 자기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영화를 만들 만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어. 그 여러분 멜 깁슨 잘 모르시죠? 원래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면 매드맥스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영화 아니면 리스 웨폰이라고 하는 뭐 그런 영화 그다음에 감독으로는 제일 유명한 게 프리덤 했었던 저기 브레이브하트 그 감독으로 꽤 유명한 사람인데 실은 정말 이상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뭐, 마약도 많이 했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근데 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죠? 난 나쁜 놈이야. 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안 붙잡을 수 없어. 근데 마음속에 니 대신 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카비젤이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래. 그 십자가를 치자고. 근데 내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지금 33살, 왜 세미 33살이냐면 예수님부터 33살에 돌아가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내가 지금 33살이고 예수님과 JC, 약자 같으니 나라고 하는 거 아닐까 무서운 얘기 하지 말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실은 찔림은요 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야 돼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실은 이 짐 카비젤도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로 했으니 좋은 일만 있겠지? 그런데요 그 영화를 찍기 위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헐리우드 시장 자체가 그 유대인 자본이 한 뭐 몇십 프로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영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만들겠다면 나중에 상영도 잘 안 돼 초반에는. 나중에 점점 상영가 늘려가서 그게 가능했지만 그리고 이 짐 카비젤이라는 사람도 막 중간에 막 테러 위협도 받고 막 그랬었고 게다가 아프기까지 했대요. 좀 더 볼게요. Right from the get-go, I had my shoulders up. At that point, I'm thinking,
paper level. We're trying to do a movie here. You know, I'm an actor, right? Just an actor here.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데 나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Whatever, it, to destroy us. At the same time, we're getting phone calls and stuff from major publications saying, expressed interest that Mel Gibson is anti-Semitic. And all this stuff is confounded. 전화를 많이 받는 거는 욕하지 마시라고요. Cursing the... 협박하는. Remember one point, Mel Gibson would take God's name. 감독도 아 이제 하지 말까 막 이러면서. As Jesus,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Looking as Jesus, and I said, don't take my father's name in vain. 멋있죠? 멋있죠?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요. 사명을 지며 간다는 건요, 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담배 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웃은 거예요, 아까 그 장면에서. 그런데 그 일을 갈 때 이 사람은 무엇을 읽었나? 아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 십자가 장면이잖아요. 십자가 장면을 찍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끊임없이 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Is this the best you got? I look at not just our Lord's death, which was for all, but understand that the modern day Christians, they say to me, but Jesus did that. It's true, he did do that for you. And so, he did it, I don't have to. I said, okay, well, why did Peter have to do it? And why did John have to do it? Why did all the rest of the apostles have to? Then, well, why did they have to sacrifice themselves? Jesus had done that. What about all the martyrs in the 20th century? What about Christians that I've heard and done documentaries to where they were executed at the foot of Muslims? They're executing your brothers and sisters right now. Where is our Lord with them? Does he hate them? We cannot continue as Christians to sit here and say, well, I'll only be a Christian if it's about prosperity, that we have plenty. Choice, and freedom to choose. Every generation of Americans needs to know that freedom exists not to do what you like, but having the right to do what you ought. 마지막으로 너무 멋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자꾸 자기 죄가 보여요. 자기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야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시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이, 그거 하고 되겠냐? 정죄하지 않아도 되겠냐고, 정말 더 잘못했다고 하고 혼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했던 세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정죄하지 않지, 뭐 정죄받는 것보다 같이 하얀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여러분, 정죄받는 게 쉬워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게 쉬워요? 차라리 정죄받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 나 나쁜 놈이 이러고 사는 게 낫지. 다시는 난 죄 안 짓고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 한 번만 더 잘못해봐도 끝이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까 그 진행자가 물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들 아니에요. 내가 가능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받아줄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날 놓지 않으실 거야. 근데 그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한테 혼내면 너 한 번만 더 해? 너 지금 나가게 할 거야? 정말 내보내신 분. 다신 안 받아주신 분. 없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잘못하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게 너무 좋아요. 같이 볼게요. But when you committed the sin, any of the Ten Commandments, or the sin of abortion, or contributed to it, 나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Did you go to one of your friends? Ask your friend. I did. Hear my story. And you say, yes. I went to one person. I said, why do you go to this person that's confiding the sin to them? Because they didn't judge me. Because they loved me. Because I felt mercy and grace. Now, I ask you this. Do you think that your God doesn't have more mercy than your friend? Do you think your friend has more grace than God? Does your friend have more love than the Creator? It can never be. It can never be. So, God forgives you. And now He needs you to begin again. To accept forgiveness.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게 당연. 막 저는 막 이거 보는데 막 가슴이 뛰었는데 좀 그렇죠. 우리 친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작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실은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난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만이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옆 사람 얼굴 한번 잡아볼까요? 옆 사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만. 그게 우리에게 준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오는 하나님의 용서. 이게 바로 가늠한 여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녀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과 아까 그 수도서 웃기잖아요. 이럴 줄 알고 자기도 잘 울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내지 맙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에 가지 마. 내 입술을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주의 흔적을 따라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유혹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려나.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한국교회 어떻게 살 거냐?
주일날 모이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여기를 나가서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의 사랑을 진짜 아니?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돌멩이 들니? 돌멩이 되라. 내가 널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새벽 기도 한번 도전해보면 안 돼요? 여성 교회, 남성 교회 다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마음 빼기 전에. 그리고 매일 큐티해봅시다. 심야 기도회까지 오셨는데 매일 큐티하시면 손 들려드리니까 몇 명 안 되시고 싶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도전하는 우리 동생 좋겠어요. 같이 그 모든 마음을 담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지나갑시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돌멩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래도 괜찮다고, 이만 하면 다 괜찮다라고 그러고 당연하게 불매기를 던지던 이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집카베셀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며 그는 끊임없이 나의 죄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의 찔림은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큰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는 자기의 배우로서의 커리어가 끝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는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그 여인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가 그러려고 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만 받고 나 그래 난 괜찮아 그러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들었다가도 그 돌멩이를 같이 내려놓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던져지는 돌멩이를 내 몸으로 막아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신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예물 안에 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픔들, 소원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셔서 한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이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이가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입니다. 고통 당해도 감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 나라,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